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된 말씀은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더욱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여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목으로 잡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그런데 지금 너희는 뭐 우리들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잘 알죠. 스스로 자신이 잘 알 겁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복음 얘기를 듣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많이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으로 오늘 한번 같이 하늘 말씀 가운데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 보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제 이 말씀에 위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런 표현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의미도 뭐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실제로는 또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능력 없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부자가 좋은 일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최장 생각한 것은 좋은 일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겠죠. 부자가 천국 못 가면, 그러니까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다른 사람들은 더군다나 심지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가난한 사람들, 자기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산다, 이건 상당히 참 힘든 일이죠. 그렇다고 하면 선을 행하지 못하니까 천국 못 갈 것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가 못 들어가면은 어떤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근데 이제 그 밑에 대답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은 것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이제 간단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 구원하는 문제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 문제는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종교는 이렇게 하면은 선을 행하면 천국 간다 뭐 한다는 그런 내용이 많지요. 물론 그런 내용으로서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25절 말씀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여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그랬죠. 여기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더욱더 일반적인 우리가 있다고 살아가는 삶은 일반 은총에 가는 것, 하나님이 일반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똑같지만은 특별히 천국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이거 알아야 됩니다. 천국 등하는 문제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몇 구절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의외 구조를 같이 가져왔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늘 인용 잘 하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행위 문제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근데 그 위에 말씀은 전혀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에 말씀은 뭡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뒤바꿔가지고 더욱 강조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거를 바로 이해를 해야 그 밑에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구분이 돼 있어요. 열매가 섞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요한복음이 뭐라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 그러니까 포도나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 포도나무,
예수님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붙어 있어서 그래야 포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위에 구절은 생각 안 하고 21절 말씀만 가지고 받으러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것, 행해야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그럼 얼마나 우리가 행해야 됩니까? 학교 성적으로 말하면 60점 맞으면 통과됩니까? 80점, 90점, 100점 맞아야 통과됩니까? 어느 세상에 누가 하나님 뜻대로 완전한 무결하게 100% 100점 맞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아무도.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우리 구원 문제는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좋은 나무면은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는, 여기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 이제 짐작이 가시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잃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 구원의 근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순종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기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해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못 그 하면 순종한다 하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 순종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말씀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이건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순종. 근데 이제 순종이 무언가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우리 그래서 위에 앞에 기도를 내놓았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랬대요. 이제 이 잔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